처음에 이제 두 명이었었는데 친동생입니다. 저는 경영학 출신이고 친동생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출신이어서 최고 대기업이라고 하는 곳에 이미 합격을 한 상태였어가지고 부모님에겐 역적이 됐죠. 가는 길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신이 있었고 조금 더 구체화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. 초기에는 뭐 우리가 해나가는 운영 자금이나 실제로 월급을 못 받을 거라는 것까지만 생각을 했어요. 근데 그것보다 밥도 못 먹을 정도까지 되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내려갔더라고요. 그 과정을 해나감에 있어서 사실 매우 어렵거든요. 그래서 저는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이 아이템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어야지 그래도 나의 즐거움을 찾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. 지방에서 창업하려고 하면은 정부 창업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.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, 남들보다 한 두 배, 세 배 정도는 뛰어다닐 각오를 하면 된다. 돌아다니는 만큼 효과는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